광주가 아무리 뭔가를 주장해도 그걸 인정을 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점 얘보다도 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설득하는 방법. 여러분,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는 그냥 물에다가 타오린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카스 브랜드만 해도 100몇 가지입니다. 근데 동화품의 바카스가 연간 5천억 이상을 팔려요. 왜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걔는 뭔가 색달라요? 근데 그들은 뭔가 어떤 가치를 팔잖아요. 우리는 단순한 물에 타오른 타는 바카스가 아니야. 우리는 대한민국 4천만의 피로회복제야. 그러니까 뭔가 저걸 먹으면 피로회복이 될 것 같은 이거거든. 그래서 자꾸 이제는 설득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실질적 차이가 아니라 인식상의 차이. 그래서 왠지 광주는 뭔가 다를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더 맛있을 것 같은 광주 음식이. 또 뭔가 볼 게 많을 것 같은. 뭔가 할 게 많을 것 같은. 제가 많다, 맛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뭐 할 것 같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 제품은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나온 제품이에요. 카메라. 뭐냐면은요, 원래 독일의 라이카가 카메라를 잘 만들잖아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늦게 뛰어들었어. 그래서 일본의 파나소닉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한테 본체는 니네가 만들어. 우리가 라이카가 원래 렌즈 유명하잖아요. 렌즈는 우리 걸 달자. 그래가지고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빨간 라이카라는 딱지를 달고 나오고 얘는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와요. 가격이 얘는 90만원, 얘는 30만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무슨 얘기냐.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쉽게 해서 어떻게 브랜딩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브랜딩의 정의는 제품의 실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 사람들 인식상에. 그래서 어떻게 브랜딩 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차이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시 브랜딩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광주가 예를 들어서 뭐가 더 낫다 그걸 증명할 수도 없거든. 그래서 왠지 광주가 뭔가 더 나을 것 같은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팩트에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별화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심을 것인가. 이게 도시 브랜딩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광주만의. 그래서 뭔가 광주가 더 다를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심고 싶은 어떤 의미, 가치. 이게 바로 여러분 슬로건이에요. 그 의미를 담아낸 것이 바로 슬로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시 브랜딩을 잘하는 방법은 왜 도시 브랜딩에서 슬로건이 중요하나? 제가 한번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제가 여기 여성분들도 많은데 뭐 제 입으로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비웃는 거예요? 네 주제에?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귀었던 여성들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이선희 씨가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노래 제목이 뭐예요? 제이에게. 여기서 제이가 누구의 약자예요? 문달주 주의 약자잖아요. 여러분, 이선희 씨 뿐만 아니에요. 누구예요? 윤신혜. DJ 누구의 약자예요? 달주의 약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한 소리예요. 행여라도 인터넷에 어느 문달주 교수가 와가지고 이선희가 자기 좋아했다 이런 거 올리잖아요. 잡혀갑니다. 큰일 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듣는 사람 쪽에 볼 때 설득력이 있어요. 역시 우리 선생님이 최고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알아볼까? 선생님 최고. 네, 여러분 분명히 선생님 웃습니다. 예, 웃자 건설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잡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서로 지금 더면 더머야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소통을 잘하는. 아, 그럼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웃자 건설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저도 남자니까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가장 뚜렷하게 떠오르는 한 여성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궁전제과 빵집에서 만났던 송원여고의 누구. 내가 지금, 왜냐면 다른 때는 그 사람 이름을 말하는데 내가 이름을 말할 수가 없네. 혹시 뭐 친구분들이 있을까봐 내가. 자, 예를 들어 그 사람 이름을 뭐 김선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본명이 아닙니다. 김선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송원여고의 김선이를 궁전제과 빵집에서 처음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는 향후에 커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여러분 이 사람 박근혜 씨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김선이라는 여자가 나한테 이야기를 한 그 순간부터 내가 김선이를 바라본 시각이 달라져 버리더라고. 그 여자가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프레임 속에서 내가 선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최초의 대통령이 되려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 다음에 만났는데 어떤 책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려니까 이런 책을 읽고 다니나? 모든 것이 내가 이 프레임 속에서 그 김선이라는 여자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도시도 똑같아.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제품이 됐든 도시가 됐든 어떤 프레임 속에서 바라봐주게 만들 것인가? 이게 바로 슬로건이라는 거. 자, 여러분 풀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 제대로 만들었을 것 같은, 유기농일 같은, 뭐 장난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좋은 생각도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른 먹거리라는 이 슬로건이 사람을 최면을 걸어요. 야, 풀몬 쟤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야, 바른 먹거리를 만든 데잖아. 그러니까 장난치지 않을 거야. 국산일 거야. 유기농일 거야. 막 이런 좋은 생각이 들어. 근데 여러분, 풀몬이 전부 국산도 유기농도 아닙니다. 풀몬의 참마루나 이런 브랜드들은요, 중국산 재료를 막 사용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산 재료 사용하지 않는다, 유기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좀 크게, 뭐라고요? 그렇죠, 박수. 와. 제가 국산이다, 유기농이다, 중국산 재료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국산일 것 같은, 유기농일 것 같은, 장난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 같은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슬로건이라는 거야. 자, 다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남을 제일 많이 심을 것 같은 기업은 어디가 떠올라요? 유한 킴벌리. 그럼 대한민국에서 남을 제일 많이 뵐 것 같은 기업은 어디가 떠올라요? 유한 킴벌리. 근데 우리는 후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무를 제일 많이 심을 것 같은 기업이 유한 킴벌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강산 푸르게푸르게를 한 40년 동안 더 해온 덕택이야. 맨날 막 우리 강산 푸르게푸르게 가지고 안 갔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유한 킴벌리 직원들은 맨날 일 안 하고 나무만 심으러 다닐 것 같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제품은 뭔가 친환경일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비싸도 사줘야 될 것 같은 이 생각이 들잖아. 그 같은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슬로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라도 똑같아요, 나라도. 여러분, 말레이시아의 슬로건이 뭐라면 Truly Asia야. 진짜 아시아가 말레이시아야 이거거든요. 그럼 진짜 말레이시아 가면은 음식도, 뭐 옷도, 뭐 문화도 뭔가 진짜 아시아 같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좋아하는 슬로건.